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13절로부터 19절까지 어저께 여호수아 15장 전장을 읽었는데 그 중에 제가 설교를 하지 않은 게 하나가 남아있죠. 그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3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랴앗 아르바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기수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고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앗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앗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우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솔직하게 솔로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원했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원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나에게 부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영광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바로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구한 것을 기뻐하였느냐? 그 이유는 바로 그가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다스리고자 하는 왕의 자리, 통치권자의 자리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지혜를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통치권자로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온 세계에 단 한 분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 걸 나타내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작고 작은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모든 신 중의 신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인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바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지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신보다 더 뛰어난 신이시다. 그것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뛰어나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택하신 이유가 뭔지를 나누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잘 살고 그리고 그들이 번성하고 그 안에서 늘 강건해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방에 알리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에게 무엇이 전해진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기생 나합이 한 말을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들려졌다는 거예요. 또 기브온이 와서 화친하자고 할 때도 그들의 귀에 다 들려졌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이스라엘의 발자취는 그 여정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무슨 일을 이루었는지를 그 이방 족속들에게 다 들려 알게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이 죄의 족속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영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잃어간지 다 들고 다 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행보를 행할 때 생각을 어떻게 하든 또는 마음을 어떻게 품든 내 발걸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손을 어떻게 움직이고 그들이 그 모든 행함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인이 돼서 움직이는지 아닌지를 너무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흔들릴 수 있는 여건이 있느냐 없느냐 너무 잘 안다는 거죠. 욥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가 돌아다니면서 다 보고 왔다 그럴 때 욥을 보았느냐? 그가 얼마나 경건한 믿음의 아들인지 너는 보았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주님이 욥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욥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욥의 폐부 깊숙한 곳까지 보고 아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사단에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답이 어땠어요? 만약에 그의 재물을 다 없애버린다면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한번 해봐 라고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렇지만 경계를 주시죠.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봤어요. 그러니까 욥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또 사단에게 봤니? 그러니까 아 그가 몸의 육체가 아파지면 그렇게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해봐. 그 대신에 생명에겐 손대지 마. 이게 여러분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냐 하면 마귀는 우리의 물질도 뺏어갈 수 있고 우리의 육체도 괴롭힐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만큼은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만 온전히 예수님 앞에 있다면 나머지 육체도 물질도 다 다시 회복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걸 욥기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신명기를 통해서 하신 말씀 신명기 30장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놓을 때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한 말씀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은 절대 용서가 없어요. 갈렙의 딸이 아버지 앞에 내릴 때 갈렙이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와 같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솔로몬은 지혜를 원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세요? 자, 솔로몬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몸, 여러분 가정 이거를 이스라엘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몸의 주인으로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가장 우리 몸에 중요한 건 생명이죠. 육체의 물질을 구한다면 이 물질은 그냥 쓰고 없어지지만 물질이 풍족해도 생명이 없어지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식물인간 어때요? 뇌가 뇌성마비가 와서 몸은 다 멀쩡한데 뇌가 움직이질 못해. 그러면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인데 정말 우리는 예수님 앞에 기도로 매일 나아가면서 생명을 구하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 생명이 나한테 귀하다고 여겨서 구하는 것 그런 생명을 구하는 자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너희가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그 만나를 먹었다. 그 만나가 없었다면 너희는 광야를 통과하지 못했어. 그렇죠. 너희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었어. 그런데 그 물을 마시지 못했다면 너희는 광야를 통과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 광야를 통한 너희 조상들에게 이 만나와 반석에 낸 물은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러나 그것을 먹은 자들도 죽었다. 하지만 내가 주는 떡, 내가 주는 물, 이것은 영생을 하게 하는 떡이요. 영생을 하게 하는 영생의 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은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영생의 양식이요. 참 양식이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피, 이 물은 너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피, 참된 음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느냐, 무엇이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땅을 구해요. 아낙 자손이 있는 땅을 구합니다. 이것을 능히 취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능히 취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여호수아가 그래 너 이걸 취해라고 해서 그 헤브론 땅을 이제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갈렙이 이제 이것을 누가 올라가서 취해야 될 자가 있는 거예요. 헤브론 땅을 취하는데 13절에 헤브론의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진 거예요. 헤브론 땅은 그런데 그 땅의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다라는 얘기는 장대하고 웅장해서 두려워 떠는 대상이 되어진 그러한 아낙 자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머리라는 이야기, 아브라는 단어, 아버지라고 말한 아브라는 단어는 머리라,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자들을 쫓아내어지고 무너뜨려야 되는데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멘을 쫓아내었다는 거예요. 아비로부터 낳은 아들이 셋인 거예요. 노아가 낳은 아들도 셋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노아가 낳은 새 시대를 여는 시대에 낳은 아들도 셋이지만 아낙 자손의 권성에 내려갈 수 있는 아들이 셋인 거예요. 그런데 이 셋을 다 쫓아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비인 아르바가 아들을 셋을 낳았지만 그 아들을 다 쫓아냈으니 아낙 자손이 물려 내려갈 수 있는 근본을 없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쫓아낼 때 갈렙이 올라가서 기랏 세벨이라는 데를 쫓아냈다고 말합니다. 누가 올라가서 기랏 세벨을 쳐서 점령하겠느냐. 그를 점령하는 자는 이제 내 딸을 주겠다. 다시 말하면 이 딸은 나의 분깃을 가져가는 자예요. 분깃을 가져가는 자를 주겠다는 얘기는 내 기업을 띄어서 너한테 주겠다 이 소리예요. 그때에 그의 동생의 아들인 운니엘이 가서 그것을 점령합니다. 운니엘이 자기의 기업을 넓힐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갈렙 지파에게 준 땅 중에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가족마다. 그런데 운니엘은 그 전쟁에 나가서 그걸 승리하면서 자기의 기업이 더 넓혀진 거예요. 왜냐하면 갈렙이 갖고 있는 기업의 땅 중에서 이 딸을 위해서 준 기업이 운니엘의 것이 되어지니까 달란트를 나눠주는 말씀에서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가 다섯 달란트를 남길 때 그 한 달란트 남기지 못하고 묻어뒀던 게 덤으로 축복으로 오는 것 그것은 이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했기 때문이에요. 운니엘이 그날세 아들이 가서 그것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고 그리고 그는 당당하게 올라가서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용사의 그 패기가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충성된 사람이었고 그 믿음이 당당한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취해서 얻을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랬을 때 그에게 그 분깃이 자기의 것으로 넘어오게 되어집니다. 그 기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갈렙이 덤으로 하나님께 받은 기업이 운니엘이 또한 덤으로 자기 것으로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복을 받아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똑같이 다 줬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분깃을 내가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생명을 주신 믿음을 내가 갖고 담대하게 얼마만큼 그것을 취하는 믿음으로 전진하느냐에 따라서 덤으로 더 얻어지는 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33절의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덤으로 오는 축복이 뭐예요?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고 필요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덤으로 오는 축복이에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덤으로 온 것이 부귀와 영화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심령이 정말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진군하는 자에게는
바로 이 운니엘이 덤으로, 갈렙이 덤으로 얻은 헤브론을 얻을 때 그 안에 있는 운니엘이 또한 덤으로 얻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덤으로 받는 축복이 내게 온다라는 거예요. 이 딸이 말에서 내려서 아버지에게 구할 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19절 말씀, 그가 내게 복을 주소서. 자,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그가 복을 구하는데 네겝 땅으로 보내는데 그 네겝 땅에서 그가 구하는 것은 바로 샘물이더라 라는 거예요. 샘물을 스프링이라고 하는데 스프링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ball of life. 물은 물인데 생명수는 생명수인데 그 스프링이라고 말하는 생명수는 볼을 의미한다는 것도 있어요. 그냥 물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스프링이 하나님의 생명수라고 말씀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또 다른 의미로는 그릇, 생명이 담겨있는 그릇을 또한 말해요. 여기서 샘물이라고 말하는 것. 이 샘물은 바로 생명수를 말하고 있는데 그 생명수를 악사가 구했다는 거예요. 악사가 구한 것은 샘물을 구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네겝이라는 그 땅은 아주 마른 땅이에요. 그곳에서는 물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는 땅인데 그 네겝에도 우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을 가면 이삭이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우물을 팔 때마다 그 땅에 있었던 족속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땅인데 네가 왜 여기다 우물을 파니까 우물을 뺏어갑니다. 우물을 뺏어갈 때 이삭은 전혀 대적하여 싸우지 않았어요. 그래 너 가져. 또 다른 데 가서 또 파요. 여기서 주는 말씀은 이삭은 어디를 가서 우물을 파도 우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을 계속 가서 파다가 22절을 가면 그가 그 우물을 마지막으로 판 우물에 더 이상 대적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 마지막 우물이 일곱 번째 우물인데 아무도 그 다음부터는 대적하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이삭이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계속해서 우물을 파서 받아먹는 것처럼 내 심령에 우물을 팔 때 빼앗길 수 있어요. 사단은 내게 말씀을 줬을 때 그 내 밭에 비유할 때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새가 와서 납작 물어가 버린 것처럼 말씀을 받았을 때 빼앗길 수도 있어요. 또 말씀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삭은 끝까지 우물을 팠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뭐를 구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수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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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면 빼앗기고 빼앗기고 빼앗겨도 결국은 일곱 번째 우물은 온전히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는 만나서 제7일에 안식하신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주의 말씀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말씀에 자리 잡혀버리고 그리고 그 안식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고 100% 안식하지 않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안식하게 되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갈급하고 여전히 또 우물을 찾게 되어져요. 그래서 또 우물을 찾게 돼. 조금은 만족을 하지만 그래도 또 뭔가 부족해서 또 찾게 돼. 그게 바로 이삭이 우물을 파도 뺏기고 뺏겨 완전한 만족함을 줄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완전히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나만의 우물을 만들어지게 되는 것처럼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물이 정말 나의 심령 속에서 폭포수와 같이 넘쳐나게 지는 내 심령에 정말 샘물이 만들어지면 늘 여기서 샘물이 올라오니까 그냥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서 날마다 이 폭포수가 올라올 수 있는 건 심령에 생명의 근원이 세워졌을 때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수의 근원은 계시록 22장 1절을 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더라. 내 심령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정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과 내가 늘 교통하니 그 안에서 생명수의 말씀이 늘 내 안에 풍성하게 하니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안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건 이 세상에서 뭔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또는 로또를 사서 뭔가 부자가 되겠다고 행복하겠다고 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잡을 가지고 돈을 잘 벌고 세상에서 잘 나가겠다고. 그래서 얼마나 아이들한테 공부 합니까? 믿음 안에 있는 부모들도요, 교회 모임이 있는데 얘 공부해야 돼서 교회 못 간다 그러고 공부하는 걸 먼저 하게 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 너희가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을 책망을 합니다. 자,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그들이 정말 그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부귀 영화를 주고 영광을 주고 풍성함을 줄 그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걸 찾은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분들도 지금 이 일을 너무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봉사하고 물질 헌신하고 뭔가 목사님 말에 충성을 하면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원은 어디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우물을 파는 거죠. 그냥 교회를 열심히 헌금을 하면 뭐예요? 교회는 점점 큰 교회를 만들어요. 대리석으로도 아주 화려하고 멋있게 만들고 그 안에서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온갖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정말 그럴싸한 교회는 만들어지지만 그 교회를 다니면서 내 심령은 뭔가가 말라있고 뭔가가 갈급하고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어떻겠어요? 너무 열심히 했는데 내 심령이 채워지고 내 심령이 온전한 성전이 되어지는 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생수의 근원이 내 심령 속에 만들어지는 게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 공예배 열심히 참석을 했는데 돌아서서 나올 때는 뭔 말을 들었는지 하나도 모르고 생명은 하나도 없다면 그 예배에 백날을 참석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을 했으면 한 가지라도 말씀을 건져가지고 나와야죠. 내 심령 속에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구나, 뭐 이거로 하나라도 건져가지고 나와야죠. 목사님 무슨 설교했는지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날 말씀 들었을 때 나한테 하나 탁 쳐서 심령이 갑자기 와 시원해지고 그래 맞아 그리고 힘이 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바라봐야지, 말씀을 더 들어야지,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게 만든다면 얻은 거예요. 그와 같이 내 안에 그런 것을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지면 생명수가 내 안에서 온전히 보좌가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점점 나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에 생수의 근원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13절 말씀에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 그가 생수의 근원이라는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생명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말하면서 그 버린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생명수의 근원을 버린 자는 다 수치를 당한다는 얘기, 오늘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샘물의 근원이어서 그 우물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지만 목에 갈증이 없는 거예요. 바로 네겝 땅에 우물이 없으면 사막 같은 곳이 되어져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악사는 아버지 우물을 구합니다.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 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수가 넘쳐나는 그 보좌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보좌는 바로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자정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생명수를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바로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악사가 그 우물을 구하니 아버지가 우물도 주고 아랫물도 주고 우물을 두 개나 주어요. 하늘의 축복도 주고 이 땅의 축복도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하늘나라에도 복을 누리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우물을 구할 것이냐.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바로 십자가가 예수님이 살과 피를 주는 곳이기 때문에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 복음 이것만을 받아 먹으라는 거야. 이거를 믿으라는 거야. 이거를 내 안에 소유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소유할 때에 그것이 그의 기업이 되어졌죠. 예수님을 믿고 나는 도대체 무슨 기업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업으로 받았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가지신 거룩함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지신 의예요. 하나님만이 가지신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있을 때 의고 그 생명이 있을 때 거룩함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함이요 바로 이 의요 바로 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 우물을 계속해가지고 얻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라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물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확장의 역사, 천국이 확장되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 내 심령이 천국기로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이 안에 생명수가 가득하니까 저 구석에 꾹 그리고 숨어있던 악하고 더러운 것들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사의 남편이 안악자 손에 머물렀던 성읍을 쟁취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고 도무지 뿌리 뽑아지지 아니하고 내쫓아지지 않은 이런 것들을 결국 생명수가 다 씻어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물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을 가면 가는 것마다 우물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우물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에요. 그 우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그동안 많은 말씀들을 먹었으니까 물을 많이 길러 와서 먹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우물 앞에 갔을 때 이 우물은 우리를 살리는 우물이라고 귀하게 여길 때 예수님이 나를 찾으라 그러잖아요. 물을 구하는 자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는 자라면 너는 그것을 구할 것이다. 내가 세상에서 나에게 목을 조금씩 축여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나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갈급함이 전혀 없게 하시는 그 샘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물을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세워져야지만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는 그것은 내 심령의 그 보좌가 이루어지면 머리로 예수님이 내 보좌가 되어진다면 그 물이 내 심령 속으로 흘러와서 내 심령의 생명수의 강이 흐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39절 말씀이 되어져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난다. 여기가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강의 근원이 나죠. 생수의 근원에서부터 물이 동서남북으로 흘러 넘쳐나더라. 그래서 그 동서남북으로 흘러 넘쳐나니까 사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사강이 이루어지니 히떼게레미가 뭐야? 금이죠. 그 금은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주고 우리 주님 안에서 심령이 천국이 되어지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 숨을 불어넣으시고 하는 말이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심령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평강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샘물이 이루어져서 윗물과 아랫물을 정말 내가 받았다면 목마름이 없는 평강이 안식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주님 안에서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내 심령이 부요해서 평강이 넘치면 솔로몬이 이웃의 나라들로부터 보따리 보따리 싸들고 와서 지혜를 구하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 나와서 지혜를 구하는 일이 여러분 앞에 나와서 화친하자는 일이 여러분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걸 보고 우리 화친하자 이삭이 복을 받은 걸 보고 우리 화친하자 그런 것들이 괜히 써 있는 게 아니죠. 정말 우리가 부요하고 내가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는 건 이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만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내게 주신 것이 십자가다. 그래서 십자가의 믿음이 내 안에 늘 있어서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부족함이 없게 주시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매일 먹는 삶이 바로 십자가 내가 죽는 삶이에요. 십자가에 나는 죽고 주의 말씀만에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내 심령은 부요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덤에 기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덤에 축복이 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그대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덤의 축복,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덤으로 오는 거예요. 운니엘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복하고 나니 덤으로 온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는 진군에서 뭐를 쳐부셔야 돼요? 안악자손을 쳐부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딸을 틀고 있는 성들을 쳐부셔야 돼요. 그것들을 차지해야 돼요. 믿음으로 밖에는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온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그 생명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져서 이제 덤의 축복으로 이 땅에서 필요한 물질의 축복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사가 아버지로부터 복을 구하였을 때 그가 우물을 구했습니다. 그 우물을 구할 때, 그 샘물을 구했을 때 갈렙으로부터 윗물과 아랫물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얻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복을 얻는 늘 우리의 심령이 배부르고 풍요롭고 하늘에서도 풍성하게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오직 생명을 구하게 하옵시고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창대케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게 하시고 우리의 온 몸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것마다 확장되어져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영광 우리 주 예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